오, 좋아.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좀 들어간 느낌인데요. 이걸로 슬램덩크나 카트라이드 하잖아요. 진짜 미칩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사주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아,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형, 그거 살 거죠? 분명히 형은 살 거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1에 이은 갤럭시 Z 폴드 2. 야, 샀다 240만 원 주고. 뻥이요. 사실 네, 얘기를 하자면 좀 깁니다. 제가 폴드1을 살짝 떨어뜨리면서 파손이 와서 폴드2로 그럼 이제 보상 판매, 특별 보상 판매로 좀 갈아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폴드2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조회수가 100만 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저에게 239만 8천 원을 주고 이걸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게 제 와이프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못 바꾸겠다? 어. 일단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Z 폴드 2 요거 그러면 누구 거냐? 광고입니까 형? 이거 그러면 어디 삼성에서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삼성동에서 그냥 아는 친구가 빌려줬습니다. 사실 이걸 진짜 자기가 살려고 예약 구매를 했는데 일주일째 저 때문에 못 뜯었어요. 오늘 제가 촬영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쓰고 갖다 드릴게요. 노트 20 울트라도 리뷰를 해드렸었고 폴드 1도 언박싱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IT 기기 이제 핸드폰 쪽에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Z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조금 파져 있어요. 열었을 때 여기가 이제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고 갤럭시 폴드 1 언박싱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심심한 그냥 까만색에 갤럭시라고 이렇게 영어로 사선으로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브론즈 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 갤럭시에서 이 노트 20부터 해서 이 폴드도 요 색깔을 많이 밀어요. 실제로 또 세련됐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게 아니어서 더 조심스럽게 이상훈 TV답게 한번 또 칼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의 칼로 짜잔. 진짜 열리나? 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아 그렇습니다. 여기 폴드 2 이렇게 뚫려 있는 상황에서 열어주면 이렇게 나비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떻게? 아 여기를 안 뜯었다. 패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미안하다. 박스 모으나? 너 박스 안 모으지? 피규어나 박스 모으지 뭐. 자, 이 나비 모양에서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자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바꿀 갤럭시 Z 폴드 2의 5G를 소개합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자,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성이라고 써있습니다. 요거는 뭐 안에 열어보면 아, 간단 설명서와 함께 유심 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상단부에 요렇게 예쁘게 갤럭시 Z 폴드 2가 위치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서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밑에 거부터 밑에는 또 이렇게 프리미어 서비스라고 뭐 써있는데 이런 뭐 종이 쪼가리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C2C 충전 단자와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AKG 유선 이어폰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성입니다. 점점 이런 것까지 좀 아이폰을 닮아가는 건 필요 없는데 좀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약간 덤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더 생략이 됐습니다. 생략이 됐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메인 요리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내가 뜯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제가 뜯어도 되는 거죠? 열어서 오 좋아. 와, 역시 이렇게 처음에 뜯을 때의 이 맛은 너무 좋습니다. 색깔은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블랙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갤럭시에서 밀고 있는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색깔. 실제로 봤을 때는 사실 미스틱 브론즈가 더 예쁩니다. 근데 유행을 안 타고 싶으신 분들은 미스틱 블랙 추천드리고 조금 그래도 요즘 감성을 느끼면서 좀 약간 예쁜 거 갖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미스틱 브론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천년만년 쓰실 거면은 네, 미스틱 블랙 사세요. 카메라 뒤에 디자인은 노트 20, 갤럭시 S20와 비슷하게 카툭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저는 사실 뭐 크게 뭐 여기에 불편함은 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약간의 움직여짐은 있는 느낌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작 폴드 1에 비해서는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인데 폴드 1을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교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피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떨어뜨렸는데 한쪽이 그냥 이쪽 변이 그냥 나갔어요. 스크래치도 안 나고 깨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필름이니까 사실 깨지지도 않겠지. 근데 나가가지고 58만 6천 원을 주고 고쳤습니다. 물론 이제 70% 보상 그게 있어가지고 8만 원 정도에 고쳤는데 아무튼 사실 갤럭시 삼성 하면은 이 내구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근데 폴드는 사실 좀 아쉬운 내구성을 가졌습니다. 폴드2가 어떨지는 떨어뜨려 봐야 아는데 내 것도 아니고 떨어뜨린 그런 미친놈은 없겠죠.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2도 내구성이 쓰레기예요 하시는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과 2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지만 뒷부분을 봤을 때 카메라 디자인은 둥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느낌에서 넓어진 면이 좀 있고 이때도 튀어나오긴 했어요. 이때도 튀어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나온 느낌이고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좀 들어간 느낌인데요. 역시나 카메라 자체가 노트 20 시리즈보다는 조금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크기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열었을 때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납니다.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 1세대는 여기가 노치가 여기 크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실제로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가로보기를 했을 때 여기가 잘립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살짝 펀치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굉장히 1세대에 비해서 디스플레이는 훌륭해졌다. 베젤 자체가 또 좀 얇아졌어요. 그래서 더 시원시원한 화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아몰레드 패널이 또 여기 채용이 되어 있고 주사율도 120Hz를 지원을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이거는 초박형 유리 울트라신 글라스로 만들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유리. 자, 아무튼 뭐 폴드1이랑 비교하면 중앙에 주름이 뭐 덜져 보인다라고 뭐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 써봐야 합니다. 처음에도 나 이거 받았을 때 주름 하나도 없었어.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서 주름이 좀 심해지는데요. 사실 이거는 폴드를 안 써보신 분들은 아 주름 때문에 사용 못해 이거 좀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하는데 한 달만 써보면 전혀 이 주름에 대한 생각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구성 면에서도 필름을 차용했던 이 갤럭시 폴드1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거는 사실일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외관부터 쭉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드1이랑 비교하면서 좀 보여드리자면 왼쪽 편은 이제 유심 트레이가 약간 상단에 있는 반면에 Z폴드2는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볼륨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전원 버튼 플러스 지문인식 센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폴드1은 볼륨 버튼 밑에 전원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 밑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는데 지문인식 센서는 이제 딸깍거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전원 버튼까지 되어 있어서 딸깍딸깍 거리는 버튼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 바뀐 거 없는데 여기 스피커 홀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C타입 단자를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외관의 유심 트레이에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가서 외장 메모리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 외장 메모리 확장이 안 됩니다. 온리 유심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폴드2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내장 메모리 혹시나 안에 또 뭐 저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한번 켜서 볼까요? 내가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Z폴드2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얘는 그냥 갤럭시 폴드인데 얘는 왜 Z폴드2라고 바뀌었을까요? 요게 Z플립이 나왔잖아요. 요거 이후에. 근데 요 녀석은 힌지가 요렇게 힌지 구조가 바뀌어서 요거는 펼치거나 접거나 밖에 안 돼요. 근데 요 녀석은 프리스탑 힌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모드가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접히는 느낌, 힌지가 이렇게 바뀐 것부터는 이 Z 모양으로 된다고 해서 Z를 붙여서 Z 플립이나 Z 폴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나만의 해석입니다. 자, 일단 세팅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세팅하면서 제가 봤는데 보호 필름을 붙여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부에 이 보호 필름이 지금 붙어져 있고요. 외부에도 보호 필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액정 자체가 사실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외부 인치가 6.23인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커졌죠. 4.6인치 폴드1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보여집니다.
외부하면은 사실 거의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좀 답답해요. 많이 답답하고 약간 옛날 초콜릿 폰 정도밖에 안 돼요. 액정미 뭐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인데 이 닫고 사용하는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사실 전화 통화 때는 필수로 닫아야 되고요.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는 거의 닫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펼쳐서는 꽂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닫고 사용하는데 시력 나쁘신 분들은 이게 워낙 화면이 작아서 전방 몇 미터에서 우회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6.23인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 화면을 봐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내부 액정도 당연히 좋아졌겠지만 이 외부 디스플레이가 사실 굉장히 취저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 이 녀석은 안 돼요. 오, 되네!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 네,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아예 플렉스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으로 카메라를 담았을 때도 플렉스 모드로 들어가면 싱글 테이크나 사진으로 이렇게 밑에서 조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네,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아요. Z 플립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화면이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죠? 와, 좋고 보소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영상을 찍는다든지 카메라 거치대 없이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또 칭찬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뭐 외부도 둥글둥글한 느낌에서 살짝 각진 느낌으로 좀 바뀐 느낌은 좀 있고요. 상단에 이 노치가 사라지면서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있고 가장 큰 차이는 베젤이 너무 얇아져서 훨씬 더 좀 개방감이 좀 더 좋습니다. 폴드2를 구입하시는데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아마 이 무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거나 손이 작은 남성분들이 들고 다니시기에는 사실 좀 크고 좀 너무 무겁습니다. 폴드1도 276g이고 폴드2도 282g이에요. 거의 핸드폰 뭐 한 개 반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은 불편하실 수가 있고 지갑이나 가방에 보통 핸드폰을 넣어 다니시는 분들은 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걸로 슬램덩크나 카트라이드 하잖아요. 진짜 미칩니다. Z 폴드2가 120Hz의 주사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화면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오히려 더 멋있는 게임, 더 재미있게 게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최종평을 하자면요. 확실히 폴드1에 비해서는 폴드2가 단단해졌다. 이 느낌 자체도 단단해지고 짱짱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폴드1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폴드2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폴드1에서 살짝 망설이셨던 분들은 폴드2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그런 직사각형의 핸드폰에 좀 식상하신 분들은 폴드2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시원시원한 화면을 감상하실 수 있는 폴드2 플렉스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나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